사람들 4위 홍상수 김민희. 두 사람 뭐 사랑하는 사이고요.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. 1년 반 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열애를 인정했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동반 외출이 화제입니다. 두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스위스 로카르노. 제71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 여섯 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 강변 호텔로 초청된 두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여전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. 이날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커플룩도 화제였는데요. 홍상수 감독은 푸른색 바지를, 김민희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블루 드레스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었습니다. 두 사람은 지난 3월 결별설, 7월 이혼 소송 등 끊임없는 이슈의 중심에 섰지만 1년 반 만에 공식 석상을 통해 애정 전선에 이상이 없음을 과시했습니다.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강변 호텔은 중년 남성이 자신의 자녀와 두 명의 젊은 여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. 이유 없이 그들에게 조종당한. 이 영화제에서 두 번의 수상 경력이 있는 홍상수 감독, 2013년 우리 선의로 한국인 최초 로카르노 최우수상 감독상 수상, 2015년에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황금 표범상을 수상하며 이번 영화제 수상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. 상금에 뭐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기대 안 했고 그냥 하여튼 받아서 좋고요. 예.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배우 기주봉이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홍상수 감독은 로카르노에서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두 사람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관심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귀국 후 두 사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.